어제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한데 모아져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야당들이 단일 대우를 잘 이뤄서 국민의 여망에 잘 부응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앞날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6월 항쟁 이후에 29년 만에 우리는 다시 위대한 시민혁명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의 죄상을 밝히고 퇴진시키고 엄중처벌해서 헌법을 짓밟는 지도자와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하나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한 독점 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국민의 상생과 협력이 보장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정치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성공하지 못했던 공학혁명 그리고 5.18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6월 항쟁의 역사를 이번에 또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근혜 퇴진운동 계속 강력하게 벌입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등으로 구성되는 과도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짭시다.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정치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이룩합시다. 선거제도 개혁,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경제민주화, 검찰 등 공권력의 개혁, 지방분권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갑시다. 이번 시민혁명은 헌법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물로 새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새 국무총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부당한 차질을 빚을 것을 빚게 하지 못하도록 범국민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사심없이 토론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국민과 야3당이 조속히 전국 수습의 로드맵에 동의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